자,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노정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노정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정혜 교수님은 분자생물학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분자생물학 하면은 좀 낯설게 여기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학문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자생물학은 생물체나 아니면 생명현상을 구성하는 분자들을 가지고 그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분야고요. 그래서 그 분자들의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여러분, 노정혜 교수님의 강연 생명체의 탄생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 카오스재단의 그 이기영 대표께서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순전히 호기심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거를 자기의 말로 설명하면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참신하고 정말로 용기 있는 그 강연에 참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그거보다 얼마나 더 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 미생물을 연구하는 전공자인데, 이 생명체 탄생이라는 이 주제는 저한테도 굉장히 그 버겁고 큰 주제라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바람은 제가 이해하는 것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이 됐는가 하는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제 목표를 달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 주제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그 물체, 생물체 또는 생명체는 어려운 말로 오가니즘, 이걸 이제 유기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오가니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기농 할 때 쓰는 오가닉도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리고 그 이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물질인 유기물, 그것도 오가닉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 오가닉, 이 오가니즘에서 다 파생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그 생물체들이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뭘 보고 살아있다고 아느냐? 숨을 쉬는 거? 또는 자라는 거? 아니면 새끼를 낳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대비해서 그 살아있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크리스탈 가든, 이거는 금속 결정인데 계속 자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라도 우리가 이거는 금방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금방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기능을 아주 많이 모방을 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다 따라서 할 줄 아는 그러한 기계들을 보면은 이것도 뭐 비슷하지만 살아있지 않다고 금방 우리가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은 이제 점점 가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뭔가를 감지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살아있지 않다고 할 건가 이런 그것이 점점 혼동스러운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살아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복잡한 그런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뭐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서부터 그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뭘까? 어떤 특징이 공통 특징일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그 정의를 한 측면으로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통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전과 증식입니다. Reproduction. 이거는 유전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후대, 자손 때에 전달을 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매개자가 바로 유전자인 거죠.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성질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손을 계속해서 reproduce, 그렇죠? 재생하는 그러한 능력이 지구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대사, 어려운 말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라는 건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고 또 한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 같은 간단한 분자로 바꾼다거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능력도 대사고요. 또는 화학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감지를 해서 센싱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생리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내부의 생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든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 이제 그 반응 능력이죠.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생물학적인 어려운 말로 에볼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변해가되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는 능력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아 생명이 있다, 생명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 그것이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작고 완벽한 생명체는 바로 단세포로 돼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세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하죠. 박테리아가 바로 가장 작으면서 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떤가? 바이러스는 이 특징 중에서 유전과 자손을 많이 뿔리는 유전과 증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계속 바뀌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나 반응하는 능력은 없고 심지어 저렇게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능력도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야 그 세포를 보통 숙주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명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의의 주제가 최초의 생명체를 찾아가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조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주제이죠. 그럼 조상을 찾는다는 건 족보를 따져간다거나 또는 계통을 찾아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척관계를 통해서 뿌리를 찾는 거죠. 그럼 그 시작을 저부터 시작을 해보죠. 나의 가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있고 그다음에 조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위에 증조, 고조, 현조 이렇게 계속해서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와 내 형제는 이촌사인데 나와 내 형제는 내 부모님을 공통조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인 사촌 형제들은 조부모를 공통조상으로 공유하는 거죠. 육촌은 증조를, 팔촌은 고조, 팔촌 형제들은 고조로 이렇게 우리 위에 위에 공통조상을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조상의 조상을 쫓아가는 그
그러한 과정이어서 결국은 나의 그 가문의 경우는 가문을 연 시조를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조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기록이라든가 유물로 찾는 거는 저렇게 사진으로 찾는다거나 족보로 찾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우리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유전자 DNA의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해서 이제 그 인척관계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NA 염기서열을 가지고 친척이나 조상을 찾는 그 과정에서 그럼 이게 뭐냐? DNA 염기서열로 찾는다는 게 뭐냐? 그걸 봤을 때 이 우리 세포 안에는 핵이 있죠. 그리고 그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염색물질로 염색이 된다 해서 그냥 크로모솜, 염색되는 물체다 해서 염색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핵 안에 염색되는 물체다. 근데 그 염색체를 이루는 건 DNA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DNA와 단백질이 염색체를 이루는데 거기에 DNA가 실처럼 쨍쨍이 동여매어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형태에서 이 DNA를 끊어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풀어내면 그죠? 염색체에 있는 것을 풀어내면 굉장히 길게 풀려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다 풀었을 때 이런 그죠?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DNA 선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DNA, 데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DNA의 이 선의 뼈대는 당하고 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줄여서 A, G, C, T 이렇게 줄여서 쓰는 그 염기가 여기에 쭉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서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염기의 서열이 곧 유전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은 사람의 경우는 그 46개의 염색체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이 약 30억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30억 개의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 보면은 인터넷상에 뭐 Ancestry니 아니면 23andMe 여기서 23라는 건 염색체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23andMe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자기 정보를 주면은 자기의 뭐 족보를 찾아내는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친자 확인할 때 또 이 DNA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친자 확인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그 족보를 찾는 게 나의 가계로 찾고 우리 민족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현생 인류 전체로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끝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하고 이제는 멸종이 된 화석 인류의 관계도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이것이 유럽에 살다가 한 4만 년 전에 멸종된 그런 호모 같은 인류족이죠. 그렇지만 우리랑 같은 현생 인류는 아니죠. 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네안데르탈린의 화석에서 DNA를 뽑아서 그거의 염기서열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걸로부터 아 현생 인류하고 네안데르탈린 사이에서는 약 50만 년 전쯤에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로 가지가 쳐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하고 화석 인류 사이의 연관관계도 그런 식으로 인류도 가계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인류, 호모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도 결국은 다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게 진화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들은 그게 호모 사피엔스건 아니면은 뭐 호랑이건 고양이건 그렇죠? 현존하는 종은 전부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 하는 게 진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조상을 찾아가듯이 또 인류가 화석 인류로 계속 올라가듯이 모든 생물은 조상을 공유한다. 다시 얘기하면 서로 친척 관계다. 가까운 친척, 먼 친척.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조상을 공유해서 연관돼 있다라는 게 진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 바로 찰스 다윈이죠. 그래서 여기 그 이 스케치를 보면은 다윈이 1830년대에 노트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걸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현재의 종류, 그 존재하는 생물 종들이 이런 공통 조상으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를 이 당시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859년에 On the Origin of Species, 그 종의 기원이라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종의 기원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이제 이 생각을 펴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생물 사이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느 만큼 서로 가까운 친척 관계인가,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비교하는 것은 두 생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염기서열이 어느 만큼 비슷한가,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생물학적인 용어로 상동성, 상동성, 서로 비슷한 정도예요. 상동성을 비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과 원숭이와 쥐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생물체가 다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를 염기서열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 쉽게 아주 짧은 부분만 갖고 왔어요. 그럼 한 30개쯤 되는 염기를 가지고 지금 비교를 한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이렇게 비슷한 거를 놓고 보니까 한 93%가 비슷하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과 쥐는 보니까 한 90%가 비슷하더라. 이것들을 쭉 염기서열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 물고기 사이에는 이 염기서열을 비교하니까 한 83%가 비슷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숫자로 나타낸 거를 이번에는 나무의 가지 모양으로 그거를 재구성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구성된 나무를 어려운 말로 개통수, 개통을 나타내는 나무다 해서 개통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 7%만 다르니까 여기 3.5, 3.5 해서 이렇게 7을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쥐 사이에는 10%가 다르니까 이게 조금 더 얹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합치면 10이 되게 그 가지의 길이를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물고기 사이에는 17%가 다르다. 그러면 그 17%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을 합치면 17이 되게 그 거리를 이렇게 가지의 길이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개통수라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통수를 그리면 아, 1과 2는 굉장히 최근에 공통조상을에서 갈라져 나왔구나. 1과 3은 그거보다 전에, 1과 4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따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생물체 사이의 연관성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도 어떻게 연관성을 비교하나 했을 때 그 가장 그 간단한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뭐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생물들도 다 엄연한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을 가지고 다 인척관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아주 작은 박테리아로부터 사람까지 전부 공유하고 있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분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모든 생물체가 다 가지고 있는 분자가 뭐냐면 이 리보솜의 RNA입니다. 리보솜이라는 건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진행되면서 이제 그 단백질에 대한 강의할 때 또 자세히 들을 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리보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리보핵산으로 이루어진, 리보핵산이라는 게 RNA죠. 리보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체란 뜻입니다. RNA 복합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RNA 복합체가 갖고 있는 그 RNA는 모든 생물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염기서열을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시도했던 게 미국의 미생물학자인데요. 칼 우즈라는 사람이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이 트리 오브 라이프, 계통도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계통도에 가지가 크게 세 개의 뭉치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거는 진핵생물인데 이 진핵생물은 말 그대로 진짜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하는 그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생물이라는 거죠. 여기에 동물, 식물, 곰팡이, 원생생물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란 이 부분은 박테리아들입니다. 박테리아들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겉으로 보기엔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랑 비슷해서 핵이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원핵생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크게 대분류를 할 때에는 진핵생물, 그다음에 이거를 아케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역할 때 이 아케가 오래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과 고균과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으로 크게 나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생물을 분류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했기 때문에 동물 아니면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식물의 왕국, 그래서 킹덤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작은 생물을 보게 되면서 분류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아, 원핵생물, 박테리아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원생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또 곰팡이가 있고 동물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1960년대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생물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많은 부분이 여기까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1990년대 이후에 90년 이후에 지금은 우리가 다 세 개의 도메인으로 얘기합니다. 진핵생물, 아케아, 고균, 세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모든 생물의 계통도를 다시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 다시 그려놨는데요. 이걸 보면 진핵생물이 있고 아케아, 원핵생물, 그래서 이저 박테리아 이 둘은 다 원핵생물입니다. 이 원핵 진핵과 원핵은 구분하는 기준이 염색체를 둘러싼 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핵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럼 이 아케아는 여기에 속하는 그 균들이 그 메탄을 만들어내는 메탄 형성을 하는 것들 아니면 아주 뜨거운 데 사는 걸 좋아하는 것들 초호열 또는 염이 많은 데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발견했을 때 아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원시 대기의 상태에 유사한 극한 환경에서 사는 것들이 여기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오래됐다라는 뜻으로 아케아, 그렇죠? 우리가 아케올로지, 아카이브 뭐 오래된 거 얘기할 때 붙이는 그 아케죠. 그래서 이름을 아케아, 고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계통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전부 그 라이보소멀 RNA, 라이보솜을 이루는 RNA의 염기서열을 비교를 한 건데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도 나름대로 다 리보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소멀 RNA가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RNA, 라이보솜, 리보솜의 RNA는 프로테오박테리아하고 아주 유사하고 그다음에 염록체의 그 염기서열은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볼 때에도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이게 이제 나중에 진핵세포의 기원하고 연결되는 그거하고도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위치, 그렇죠? 가장 모든 생물의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물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바로 여기에 위치입니다. 그거가 최고, 높다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나로부터 가장 먼, 그렇죠? 최고의 공통조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해서 루카라고 부릅니다. 이 루카 하면은 혹시 비슷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비슷한, 네? 루시 생각나세요? 맞습니다. 루시. 루시는 그 아프리카의 인류 화석으로 아주 오래된 인류 화석으로 그 도날드 요한슨인가요? 그 고생물학자가 발견한 어린아이의 화석이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오래된 그 인류 화석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 캠프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 그거 보고 아 이름을 루시로 짓자 했다는 그 루시죠. 근데 이 루카는 그런 이름은 아니고 이 첫 글자를 그대로 따서 루카입니다. 그래서 이 루카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가장 오래된 조상을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 트리 오브 라이프 개통도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이 그림만 보면은 그렇죠? 아직 시간의 그림이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화석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또는 그 생물들 사이의 이 그 DNA 염기설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DNA가 돌연변이를 겪으면서 차이가 생기는 돌연변이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개통도, 트리 오브 라이프의 시간을 거기에다가 더 얹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개념을.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을 더 얹은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건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서비스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개통도를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더 많은 가지를 그려놨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원생생물, 균류, 그다음에 고균, 세균 해갖고 그것들을 다 해서 개통수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최초의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탄생해서 30억 년, 20억 년, 10억 년 현재까지 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의 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곰팡이, 이 버섯인 이 균류하고 사람은 언제 공통조상을 공유했을까? 그거를 두 개를 쳐보면 여기 마주치는 여기가 한 10억 년 전쯤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통조상이 언제 분지에서부터 언제 분지됐는가 하는 걸 시간 개념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루카, 이 최초의 생명체, 약 35억 년 전보다도 훨씬 더 전에 생겨났을 그 이제 존재를 여기서 다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